있었나요? 차업 아이템 위해서. 아직 그러면 우리가 앞선남으로 그 볼거리, 먹거리, 수영거리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볼거리는 뭐 사계절 정원, 사계절 꽃피는 정원, 그 다음에 포토 좀 만들어서 이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카페, 꽃 갤러리 카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먹거리? 체험거리는? 체험거리는 많아. 고무신부터 많은데 일단은 볼거리부터 생각을 한다면. 일단 꽃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계절 정원 꽃이 있고 포토존 내가 이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캐릭터 여기다 포토존에 꽃과 캐릭터를 연결. 워간 행렬. 워간 행렬. 아메거사하고 플러스 할까? 있구나. 분재를 많이 하지. 분재를 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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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선나무 분재. 분재 전시회. 전시회. 삼목하름법 그건 체험에 들어가야겠고. 네? 아, 삼목체험. 삼목에서 하나씩 한번 가져가게. 삼목체험 인간이고. 체험 시험하고. 미선나무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선나무와 관련돼서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는 세 명의 전사들입니다. 미선 전사. 열매 모양의 부채를 닮아서 미선나무가 불리는. 그 왜 그 미선이 그 부채나무가 뭔 뜻이냐고. 미선나무의 열매가 미선한다, 부채 열매가 부채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그렇대요. 말 밑자네? 그래서 쉽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모양도 만들 수가 있어요. 분자 가능한 약재로도 있으나? 네. 항암, 알러지, 피부 그다음에 항염, 염증 제거. 그러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볼거리에는 이렇게 썼고 목걸이에 꽃차, 무비아빠 패션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선나물 넘어서 미선 파생주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미선 파생주. 이름 나름이니까. 미선주. 응? 미선 파생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미선주라고 해도 되고 선 겹치니까 미선주 만들기도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꽃전. 꽃 아이스크림, 철판, 꽃 철판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아, 근데 항암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요. 연구했다고 나와. 어? 미선나무 효능 최고는. 나와. 아니, 이게 뭘. 천연기념물이요? 이 꽃과 이 천연기념물이에요? 응, 천연기념물이요. 뭐 하나 할 수 있나요? 아니, 이게 저. 지금 이게 한때는 지금 없어져가지고 지금 충북 괴산에서 이렇게 복원을 시켰더라고, 이게. 이건 뭐야? 가상이요? 저 돈에서 가지고 그래요? 여기 전국 삼매촌, 전국 강주촌, 청주촌. 페피텐 다섯장이니까 맨 처음에 이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이게 쓸게, 그다음에 맨 처음에. 나의 창업 아이템이 뭔지, 그 다음에가 창업 아이템을 선정한 이유, 그 다음은 뭐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일단 지금 봐봐. 내용이 이게 원래 PT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정말. 그러면 이게 원래 이렇게 한 장, 다섯 장, 두 장, 네 장이어도 돼. 네 장. 네, 근데 다섯 장이에요. 다섯 장 전부. 다섯 장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제목이 들어갈까요? 1번. 제목은 어떻게? 아이템 1번. 그 미선나무 뭐야? 창업?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뭐야? 낭만적으로 써야죠.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1번이 뭐여서 창업? 아이템. 창업 아이템 뭐냐면 사철 꽃피 미선나무와 함께 사철 꽃피는 엄마의 정원. 미선나무와 함께 사철 꽃피는 엄마의 정원. 사철 꽃피는 엄마의 정원이 포인트예요. 꽃피는 엄마의 정원. 그래갖고 이게 메인 포인트도 엄마의 정원이에요. 네. 엄마의 정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이유. 그렇지. 이유는 여기다 아이템 스토리... 선정 이유, 선정 이유, 이유가 내용 들어가고 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선정 이유 첫 번째, 누구나 보면 즐거워지는 꽃을 찾는 것 같다. 이렇게.
아니 꽃은 다 누구나 봐도 재밌지. 이거 미선나무 아이템을 선정하는 이유에 대한 천연기념물이지. 천연기념물의 천연기념물을 복원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천연기념물. 하나만 더. 그다음에 약재 사용을 볼격이니까 꽃부터 뿌리까지 꽃부터 뿌리까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꽃부터 뿌리까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이게 아이템 선정 시에 이런 사용하면 이게 그 이게 아무 데서나 잘 자라. 아니 그것 아니고 이것은 그 제품화, 상품화 하는데 네. 상품화의 다양성 제고 필요하고 운영 시 애로사항이 뭐야? 팔로우야? 제가 좀 해본 적이 없잖아. 팔로우 경험 부족. 아직은 경험 부족. 아직은 누가? 팔로우와 제품 개발? 아 근데 어디요? 카톡 주면 그 출력 할 수 있나요, 바로? 어디서? 선생님 하시겠다. 응? 카톡 주면 카톡에서 출력할 수 있어. 카톡으로?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먹어. 뜨거울 때 끓여 주시면 소리 너무 맛있다. 그래 그럼 지금 소리 뿌려 소리 끊어주네. 그러면 아니 조충을 혼자 다 주시려고 지금 다 담궈버렸네. 그럼 꺼내주죠. 아 이게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소리. 아 보세요. 저희 사장님이 주신 딱에 저층 불렀는데 나는 솔잎 차례요. 아, 그 우리도 미선나무 꽃으로 갈아 갖고 뭘 만들어. 아, 이런 걸로 많이 하고. 너무 맛있네. 아, 먹방이 이제 회의가 아니야. 먹방 하려. 또 먹어라. 이게 뭐 설탕에도 찍어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응? 아까 이게 뭐? 사탕수수. 아, 사탕수수 뭐라고 하는데? 종류라서 사탕수수가 좀 멀리 하고. 사탕수수를 먹어야지. 좋은 거 먹으면 정신이 좋은 거 같아. 꼭 엄마의 정원이면 돼요? 아빠의 정원이면 안 돼요? 아니 꽃말이 엄마의 정원이야. 미선나무 꽃말이 엄마의 정원이고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너무 꽃말이 이쁜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저 엄마의 정원은 아니지. 엄마의 정원이야. 수가지야. 수가지. 미선나무의 꽃말은 엄마의 정원이고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아이템 선정 에러 시에는 상품화의 다양성에 대한 제고 필요하고 운영 시 에러 사항은 경험 부족이나 팔로우와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겠다. 네 번째요. 향후 보완점 아니면 이게 볼거리 멀거리 체험거리 라는 선정 이유가 네. 아이템이 정원이잖아. 네. 응? 정원이니까 우리가 그 팔로우나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안 써도 돼요. 그거를 채울 필요가 없어. 나는 아직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나의 재주를 좀 보여주면서 나의 재주와 이거를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드리고 싶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 2번은 만들어도 3, 4번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운영. 이렇게 합시다. 일단 제목은 엄마의 정원 하고 두 번째 아이템 선정 기회를 쓰고 세 번째 사업 선정 시 애로사항과 운영 시 애로사항을 하나로 묶고 4번 사업 내용 벌꿀이 먹꿀이 채용권을 넣고 마지막에 나의 재주를 넣고 나의 승수를 넣고 향후 보완점. 향후 보완점은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장명숙 대표의 손재주로 넣자고요. 내 그림이라든가 다양하게 꽃 그림을 좀 넣으면 어때요? 약간 벗어나도 해. 어차피 이거 이걸로 상 받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사업 운영자인데 그게 재밌으니까 20억까지 해가지고 10% 20%이자 관광경도 있습니다. 그럼 장명숙 대표 이 사업에 함께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너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준비된 사업자라는 걸 말하려는 거지 이제 어차피 함께한 사람 함께한 사람들이면 유튜브 현들 다 그러니까 그건 안 써도 돼. 그냥 저는 그 재능이 이걸 준비를 했고 저와 함께 같은 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만 필요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다 유튜브에만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장명숙이 여기서는 그냥 저기 일단 그 우리가 그 우리는 반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내 이름 빼. 아니 요즘 안 넣어. 요즘 볼 일이 없어. 어떻게 요즘 빼고 뭘요? 부동산? 그냥 장명숙이래. 비범인 장명숙.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장명숙 대표 선체도 해가지고 그동안 그린 거 그렸던 그림하고 그림 이런 걸 좀 꽃을 많이 넣자고 마지막에는 꽃 갤러리와 이걸 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러면 요청이 됐어. 사진만 보는 거. 꽃글만 그릴게. 여기에다만 집중을 해. 엄마가 정원에다만 집중을 해. 정원에다가?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보내면 되고 내가 이제 사진만 우리 그게 내가 미선나무지만 또 다른 사철 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꽃 그림을 넣을게요. 이렇게 스페인 다 끝났어. 벌써 끝났어? 미선나무 침대. 아니 나무 침대를 만들어요. 미선나무 밑에 나왔어. 아니 이게 우리 포도밭에 가면 이게 있잖아. 미선나무가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미선나무 심어가지고 대나리가 되어서 터널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벤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미선나무 공원 만들기. 벤치를 만들고 이렇게 벤치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땅이 많다면 진짜 그 폼소의 오두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오두막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휴대폰에 저장. 이런 거 이거였어 그때. 삼촌 이거였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나무 밖에 있는 거. 약간 허술하면서 그런 정감 있는. 허술하면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오두막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얼기설기로 얼기설기 봐봐 이런 것도 얼기설기. 얼마나 자연스럽고 이뻐요. 그런 걸 보내 이거 내가 보내줄게요 이따가. 그렇게 하고 이것은 피팅으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사업 아이템용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면 되겠네요. 이 내용을 예, 구체화시켜서 이런 사진도 좀 집어넣고 이 사진은 좀 다운받고 싶은데 안 돼요?